안녕하세요. 멋있든 분석한 남자 통계파랑 파랑입니다. 오늘은 T제곱 일반화 분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T제곱 일반화 분산이라는 것은 무엇인가? 이것은 두 개 이상의 변수의 어떤 공정의 위치 및 변동성이 관리 상태에 있는지 그 여부를 동시에 모니터링한다. 그러니까 다변량 두 개 이상의 변수에 대한 모니터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오늘도 분석을 수행을 해볼 건데요. 메인탭에서 통계 분석 들어가시면요. 이렇게 관리도에서 보시면요. 다변량 관리도가 있습니다. 자, 두 개 이상 변수니까 다변량이죠. T제곱 일반화 분산을 눌러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서 이제 변수랑 부분근 크기를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음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. 자, 전 여기서 이제 두 개의 변수를 수행을 해볼 거예요. 자, expense랑 prisoner랑 두 개를 이렇게 넣어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. 자, 부분근 크기. 자, 부분근 크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시계열이니까 이제 이렇게 시간 변수를 한번 넣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제 결과가 나타난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. expense랑 어떤 prisoner의 T제곱 일반화 분산 관리도 이렇게 해가지고 무엇이다? 어떤지 그 여부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? 그것을 이제 실내 구간 내에 이게 통제되어 있는가? 그것을 이제 공정 위치와 변동성을 살펴보겠다라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두 개의 변수가 동시에 되는가? 그래서 일반화 분산도 이런 식으로 어떤 UCL, LCL 이렇게 해서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뭐 이루어지고 있는가? 그런 것들 변동성 같은 걸 이렇게 탐지할 때 우리는 무엇이다? 이렇게 T제곱 일반화 분산 관리도를 수행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